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리포트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 철강금속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기업분석팀의 이종형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팀장님 오시는 날이라서 그런지 마침 네. 포스코가 오늘 또 그러니까요. 오늘 수급도 강하고 주가도 또 불을 뿜고 있는 네. 포스코로 치면 이 정도면 불을 뿜는 거죠.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거의 5% 정도 오릅니다. 네. 철강금속 업황에 대해서 오늘은 좀 큰 그림에서 네. 이야기를 해보고 안에서 보시는 종목에 대해서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네. 최근에 업황 어떤지 이제 네. 하반기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네. 짚어볼까요? 네, 그 철강 업황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1분기에 이제 부진했었다가 2분기 이후에 이제 조금씩 그 회복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 이후에 3분기부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격 지표들을 보면은. 네. 조금씩은 반등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미 반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업황의 어떤 벤치마크로 보고 있는 중국 그 열연강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4주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상승세가 뭐 이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부각이 좀 들된 감은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가격은 조금씩 그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어차피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차트가 그 중국 열연강판 가격하고 네. 포스코 주가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그렇죠. 보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주가의 가장 그 정확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거의 동행 지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보시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고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비철 가격들이 좀 반등이 많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요. 네. 구리 가격? 예. 구리 가격이 이제 좀 눈에 띄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말 올해 초에 6,000불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3월 말에는 4,600불대까지 빠졌고요. 어제자로 6,000불대를 다시 네. 회복을 했습니다. 6,000불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는 뭐 한 25% 이상 많이 올랐네요. 예, 올라왔고 특히 저희가 이제 보통 200일 그 이동평균선을 어떤 이제 약간의 그 추세의 지표로 네, 보고 네. 있는데요. 돌파했어요. 네, 돌파하면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열연강판 가격 그리고 이제 포스코의 주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들이 물론 이제 앞서 이제 봤던 차트상에서 사실 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제 반등했던 기간이 아직까지는 4주 정도로 짧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더 밀리지는 않는 모습으로 반등 시도를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구리 가격도 네. 의미 있는 추세선이라고 할 수 200일선을 일단은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네. 있는 상황이다.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네. 그 안에서 이제 저희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짚어볼까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그 철강 가격과 비철 가격은 거의 이제 동행한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철강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항상 고민거리가 아이고 중국은 뭐 공급 과잉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항상 그 얘기하죠. 맞습니다. 이제 맨날 그 나오는 얘기가 공급 과잉 네. 얘긴데요. 실제로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보실 만한 게 그 저희가 LME 인덱스라고 하면 이제 비철 금속을 얘기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중국 열연강판 가격과 LME 인덱스는 거의 이제 동행하는 네. 모습을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세요. 왜 철강 가격이랑 비철 가격이랑 같이 움직일까?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수요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철강과 비철은 중국이 전체 수요의 50% 이상을 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의 방향성은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다만 철강은 이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뭐 구조조정과 오버서플라이 이슈인데 네. 비철금속은 사실 그런 이슈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보실 만한 게 너무 이 철강 산업을 구조조정이나 뭐 공급 과잉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결국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격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아, 일단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위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또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 철강 가격과 비철 가격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제가 박스 친 부분이 네. 그 주목해서 좀 보실 만한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철강 가격과 비철 가격이 상승했던 적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네. 한 번은 2009년 그 금융위기 직후에 있었고요. 두 번째 박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 박스가 바로 이제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갔던 그런 이제 시기인데요. 두 구간에서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M1, 그러니까 유동성 지표가 먼저 반등을 한 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지표가 먼저 반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철강과 비철금속 가격이 시차를 두고 반등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유동성 M1이 푸른 라인이 네, 맞습니다. M1인 거죠. 예. 가까운 예로 2015년의 경우를 보시면요. 네. 2015년 7월부터 M1이 먼저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국이 돈을 막 풀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돈이 이제 풀리면서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열연강판 가격은 15년 12월부터 반등을 했고요. 구리 가격은 16년 1월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네. 네, 반등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 지금 그 올해를 차트를 보시면요. 네. 유동성이 저기 3월 반등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올해 3월. 예, 올해 3월입니다. 차트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네네. 올해 3월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4월, 5월 지금 다 그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이런 철강과 비철 가격 반등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 업사이클이냐 다운사이클이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업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네.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동성 지표의 네. 반등이 3월부터 시작됐고 네. 이제 시차를 감안한다면 9월 이후에도 네. 반등의 사이클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철강과 비철은 네. 중국 경기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철강 비철 수요가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 얘기는 사실 그렇죠.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그런 어떤 그 가격 지표의 반등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유동성 지표를 보시면 네. 사실 작년 하반기에는 반등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 3월부터 반등이 시작됐고 네, 그게 이제 우리 하반기에 철강 비철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네. 그 시차가 한 6개월 정도 맞습니다. 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기울기도 가팔라질 가능성이 네네. 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네. 또 하나 주목하실 부분이 바로 이제 금가격입니다. 그 금가격이 어제 장중에 이제 1,800불대를 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연고점을 다시 깼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실제로 뭐 금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이 이제 제로 금리하고 QE라는 그 유동성 확대를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 금이 올라가기에는 딱 그 좋은 상황이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반기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보통 이제 그 은 가격은 금 가격이랑 같이 가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금 가격이 올라갔지만 못 움직였네요. 네, 은 가격은 의외로 또 못 움직였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 고려아연 주가는 은 가격과 상당히 밀접하게 네네. 움직이거든요. 은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은 가격이 못 올랐던 이유는 은은 50%가 산업용 수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금에 대한 매력은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은은 부각이 못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금 가격보다는 은 가격이 훨씬 더 반등이 좀 세게 나올 네네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은 어쨌든 하반기에도 미국이 양적 완화나 이런 그 돈 푸는 걸 계속하는 이상은 네.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금 가격이 역사적 고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고점이 1900불입니다. 진짜 가까워졌네요. 네, 지금 1800불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10%도 안 남은 거죠. 한 그러네요. 5% 정도 남은 네. 거죠. 만약에 금 가격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은에 대한 베타가 큰 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네. 보고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떤 고려아연이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로의 이제 포텐셜이 얼마나 남았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은도 이제 네, 좀 관심 있게 볼 상황이 아닌가 네. 맞물린 종목으로 고려아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포스코도 언급이 됐고 고려아연도 네. 언급이 됐습니다만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또 종목은 다른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이제 뭐 개인 투자가들 분들이나 네. 이렇게 좀 접근하기 쉬운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풍산을 추천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이 풍산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업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구리 제품을 생산하는 신농 사업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탄이나 방산. 총탄을 만드는 방산 사업부인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신농 사업부는 구리 가격이랑 그 수익성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이제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LS하고 풍산 이 두 개를 그렇죠. 보통 이제 구리 관련 주로 많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구리 가격과 그 풍산 주가의 두 개를 비교를 해봐도요, 상당히 좀 유사성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네. 방향은 이제 구리 가격과 움직이지만 실제로 또 방산이 좋아지면 구리 가격보다 더 탄력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 구리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세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방산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방산 사업부가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구리 가격 대비해서 주가 훨씬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방산이 중요한데요. 이 네. 최근에 방산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내수 방산은 거의 이제 고정이고요. 네. 국방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이고 보통 이제 수출이 중요한데요. 이 수출이 미국 하고 중동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네. 시장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미국 쪽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수출이 살아난 이유가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민주당에서는 총기 규제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하기 전에 사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방산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효과와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사업부가 좋아지는 효과가 두 개가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업종 내에서도 좀 풍산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비철 가격 이야기했어요. 구리도 네. 이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내수 방산은 뭐 기존 갖고 가는 상수라고 본다면 네. 여기에 더해지는 수출까지 최근에 이제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구리 가격의 상승을 뛰어넘는 수준의 풍산의 가격 상승을 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주가는 네. 사실 뭐 여전히 그리 탄력적인 흐름은 아니기는 네, 해요. 물론 저점에서는 네. 좀 벗어났습니다만 밸류 좀 볼까요? 네, 그 PBR 밴드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뭐 0.4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뭐 역사적으로 거의 이제 그 저점 수준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그 신동 사업부와 방산 사업부가 같이 좋아질 때는 PBR 1배 이상으로도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주가 레벨은 뭐 사실 거의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타겟 프라이스 얼마까지 보고 일단은 계시죠? 지금 PBR 0.6배가 타겟이고요. 네. 3만 1,000원입니다. 3만 네. 1,000원까지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로 3만 1,000원까지 지금 네. 그것도 사실 뭐 아주 다 같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받았던 밸류 대비하면 좀 보수적으로 네, 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0.6배 정도까지 3만 1,000원까지 이야기하셨고요. 풍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며칠 전에 풍태식이 돌아왔구나라는 네, 제목의 리포트 네. 내셨더라고요. 네. 이것도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풍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업종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기업분석팀의 이종형 팀장님 모시고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